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852번째 강의로 겸손과 단교관살, 하체병, 인간관계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요 강의, 미래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리학에서의 그 신체 부위별로 이 질병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질병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명리학에서는 다양한 법칙들을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특히 하체 부분에서 일어나는 병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법칙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교관살이라는 그 신살이 있습니다. 이 단교관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리가 끊어져서 뭐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신체에서 하체 부분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부상이라든지 하체에서 생기는 어떤 장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단교관살을 가지고 우리가 신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시지에 이 단교관살에 오행이 들어가 있으면은 단교관살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교관살 오행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단교관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지에 만약에 이게 그 단교관살의 오행이 들어와 있으면은 다리의 질병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장애가 있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해석할 만큼 단교관살은 굉장히 작용성이 강합니다. 이 단교관살과 비슷한 어떤 그러한 신살, 하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에서의 신살은 급각살이라든지 곡각살이라든지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급각이라든지 뭐 곡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리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옛날에는 이 골절상을 입으면은 이 다리를 이게 바로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뭐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그러한 문제는 없어졌는데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하게 하체에서 다리 부분에서 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살 중에서 단교관살, 그 다음째 뭐 급각살, 그 다음째 곡각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살 중에서 단교관살이 제일 이 중에서 제일 강한 작용성을 지닌다 하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운에서 단교관살운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관과 대비해서 단교관살운이 들어왔을 때에는 사고에 상당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시기가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교관살에 대해서 각 일간별로 아주 연월주별로 단교관살이 어떤 오행이 되는지를 파악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교관살과 곡각살 이게 해서 뭐 급각이나 곡각이나 해서 이 하체에서 생기는 병은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다리에서 생기는 질병은 다리에서 생기는 질병으로 끝나버리느냐,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영향을, 부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미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명리학을 해석을 할 때에는 그냥 그 인체 질병이라면 질병으로만 해석을 해버립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질병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 질병이 음의 작용이 가능성입니다. 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음의 작용이고 양의 작용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나타나는 사회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양의 작용인데 운명에서의 음양의 작용이라는 것은 정말해서면은 음양 두 측면에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측면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신체의 부상이라든지 신체의 장애 요인 이거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음양으로 봤을 때는 몸은 음의 작용, 음에 속하는 겁니다.
음의 속성을 지닙니다. 양의 속성이 아닙니다. 몸은 어떤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음입니다. 음이 되기 때문에 음의 작용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양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숙이라든지 친하고 뭐 소원함이라든지 뭐 가깝고 멀다든지 이러한 감정적 교류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양의 존재입니다. 양의 작용성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꾸 음의 작용성에만 집중을 하는데 음의 작용성만큼 양의 작용성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문제에만 집중을 해버리면은 문제 절반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 절반만 알고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음의 작용이 선행하면 반드시 양의 작용이 후행을 합니다.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양의 작용이 선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음의 작용도 부영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음양을 동시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산할 줄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산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관살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당뇨관살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어떤 다리가 끊어져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남보다 약간 지위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약간 높은 위치에서 있다 이런 겁니다. 기본이.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떨어질 공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전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당뇨관살 작용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양의 작용으로 봤을 때에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익을 전제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호관계라는 것은 달입니다. 달이라는 것, 교량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해 주는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교량의 역할입니다. 달입니다. 달이.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교량의 관계인데 이거를 교량이라서 다리를 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리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연결을 차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에서 끊어버린다. 관계를 단절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뇨라는 것은 본인이 주도할 수도 있고 본인이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지니는 겁니다. 정말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당뇨를 주도를 해가지고 내가 남하고 관계를 내가 손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은 남이 당뇨를 주도를 해가지고 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 사람이 잘라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뇨라는 것은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이 강한 시기가 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본인이 주도를 합니다. 당뇨를 주도를 합니다. 내가 잘라버립니다. 내가 타인하고 관계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본인이 기운이 약할 때는 본인이 오히려 관계를 단절당하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남이 타인이 내하고 관계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하고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것이 당뇨가 되는 겁니다. 두 종류의 당뇨가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해가지고 단숨에 끊어버린다. 이거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겁니다. 냉정하고 차갑고 상대에 대해 가지고 배려심이라든가 일만의 어떤 감정적 배려도 안 하는 아주 한 칼에 그냥 잘라버리는 이러한 거는 굉장히 혐오성을 그대로 도출시켜버리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절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딱 감정적으로 꼬이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관살이라는 것은 이 그냥 다리가 다쳐서 다리에 어떤 불편을 느낀다거나 어떤 장애를 온다 이런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 그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도 이러한 것이 당뇨관살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항상 내가 남에게 관계를 타절할 수도 있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관계를 타절해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양쪽 다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행동 거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당뇨 관사를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 매사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내가 낸데 하는 그러한 남을 우위에서 불림하는 듯한 그러한 잘못된 행동 양식은 바꿔야 됩니다. 행동 방식은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를 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만하거나 아나무인격인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내가 좀 강할 때는 내가 거만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아나무인적으로 행동을 해도 내가 기운이 강할 때는 그게 먹힙니다. 하지만 내 기운이 약해졌을 때에 아나무인격으로 했던 거, 그 다음 이제 내가 거만했던 거,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공격에 들어올 거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당한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절대로 여러분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바꿔줘야만이 그러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발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화해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면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치고 들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운명과 인간이 싸우면은 운명과 인간이 싸우면은 항상 인간이 운명에게 굴종피합니다. 당합니다. 왜 당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약할 때에 운명이 한꺼번에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이 강할 때는 운명이 절대로 인간을 손대지 않습니다. 정 말하자면 운명의 매몰창 공격이라는 것은 인간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인간이 저항할 수 없을 때 때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맞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하면은 운명이 치고 들어올 때 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한 상태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운명이 항상 여러분들하고 싸우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 평소에 여러분들의 은행에서 당뇨 관살이 있는 양반들은 이 평소에 은행에서 상당 부분 겸손을 갖춰야 되고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거만하지 않아야 되고 아나무인격인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서 빨리 발을 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평온한 삶을 잘 지낼 수가 있다. 여러분의 기운이 약할 때에도 잘 생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